안녕하세요. 밀라노의 숙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오늘도 파르코 샌피오네에 있는 카르스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 앞에 있습니다. 성 안에 뒤에 있네요.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는 옛날 스포르차 가문의 성으로 밀라노를 대표하는 곳이죠. 오사카에 오사카 성이 있듯이 밀라노 하면 도모도 있지만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혹시 이 스포르차 이 가문 하면 유명한 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밀라노로 부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빈치를 불러가지고 뭐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하고 뭐 자기 결혼식도 뭐 다빈치가 다 피로연 같은 거 다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역사는 모르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밀라노 하면 패션의 도시야.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밀라노 오셨으니까 쇼핑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다고 뭐 제가 뭐 럭셔리 브랜드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제 뭐 세라발레라든가 밀라노에서는 2시간 걸리는 제노바 방향에 있는 아울렛이 있고요. 맥아서 글렌 그 체인이고요. 그리고 폭스타운 스위스에 있는 폭스타운 같은 경우는 꼬모에서 되게 가까운데 밀라노에서는 1시간 조금? 근데 거기는 이제 스위스 프랑을 써야 되죠. 그게 좀 거시기 하죠. 예전에 이태리 처음 왔을 때 거기까지 찾아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산 구찌 장갑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는. 그때 뭐 구찌는 그렇지 탐포드가 있었을 때군요. 탐포드가 있기 전이었나? 아무튼 그때 되게 잘 썼고 근데 예전에는 갔지만 이제는 이제 아울렛 가는 거 별로 그닥 재미없어요. 가더라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울렛 이런 걸 다 패션 이런 걸 다 뭐죠? 어떻게 돌아가는 생태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울렛은 아울렛 전용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아울렛 가서 이거 샀다 막 이러는데 딱 보면 아울렛 전용 상품이 따로 있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아울렛 제품인데 그렇게 관리 되게 잘돼 있고 어떻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아울렛을 자주 갔기 때문에 이제 아울렛 전용 그 에티켓다라고 해서 그 태그 뭐 그런 품번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SN이라고 해서 그게 그걸 읽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는. 아무튼 그래서 세라발레랑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더 몰이라는 곳인데 뭐 프라라다라든가 구찌 뭐 피렌체 근처에 거기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아는 친구 왔을 때 의정부의 엘모씨 왔을 때 거기까지 가서 열심히 드셨는데 결국에 산 곳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셀렉트샵. 왜냐? 솔직히 저기 아울렛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아울렛은 정말 운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쨌든 보면 왜 아울렛에 안 팔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아울렛 전용 상품 플러스 진짜 아무리 싸도 안 팔린 아이들, 그런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간 낭비, 눈 낭비하고 왔죠. 하지만 가끔씩 이제 아울렛에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샘플을 풀 때가 있어요. 샘플 자기네들 그래서 가격 되게 싸게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재밌죠. 그게 나오는 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 항상 그 샘플이니까 항상 사이즈는 샘플 사이즈는 38이나 40이니까 한국 사이즈는 566인가요? 그런 사이즈니까 항상 몸매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좋은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안목을 평소 때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굳이 아울렛까지 가셔야 되나? 당연히 뭐 한국보다는 싸죠. 전 한국 아울렛 가보고 놀랬어요. 아울렛인데 뭐 30% 해놓고 있고 그게 아울렛인가?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본매장에서 세일할 때 50% 뭐 이렇게 할 때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아울렛 가서 아유 시간 들이고 뭐 지금 정신없는 곳에서 찾고 이러느니 저는 차라리 밀라노에 오시는 거라면 시내에 있는 아울렛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내 아울렛. 밀라노 시내에는 디 매거진이라는 아울렛이 있고 그 몬테나폴레온의 근처에 있어요.
저희 집은 아니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일살바젠데 거기서 자주 요즘 자주 가지도 않는데 거기가 진짜 아울렛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태리나 뭐 스위스 이런 근방 이런 샵들 그래서 유명 진짜 안 팔리고 남은 애들을 정말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상점 주인들이 처치와 곤란한 아이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가서 한 60, 최소 65%에서 한 70% 오픈 것 같아요 지금 기본. 그러니까 진정한 아울렛인 거죠. 디 매거진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50%는 아울렛이라고 취급도 안 한다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준 데는 일살바젠데 근데 여기도 며칠 전에 갔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옷에 이런 거에 물력이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아울렛도 못 가신다 그러시면 평소 때 이제 여기 이태리인지 이태리 뭐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싸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한국보다 20-30% 세일 안 할 때도 싸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세일 기간에 맞춰서 오시면 아주 좋죠. 정말 싸게 여기는 화끈하게 이런 럭셔리 브랜드도 50% 딱 때리거든요. 단 알아두실 거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기네들 캐리오버가 있어요. 캐리오버라고 해서 매년 자기네들이 내놓는 상품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원래 샤넬은 뭐 노세일이긴 하지만 샤넬의 그 뭐죠 갑자기 그 백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백은 절대 세일 안 하잖아요. 그 유명한 백. 왜 그리고 뭐 펜디의 뭐 바게트라면 뭐 바게트의 뭐 이제 정석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은 절대 안 하고 하지만 이제 시즌성이 되게 가미된 애들은 어느 시즌인 걸 알게 아는 애들은 이제 세일에 들어가죠. 이제 그런 애들은 50%까지도 가요. 30% 50% 시즌 오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세일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되게 6월 말 뭐 7 거의 항상 7월 초였나 6월 중순이나 요즘 뭐 세일도 가지도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항상 세일을 하고 항상 토요일 날 시작해요. 그 겨울 세일 같은 경우는 한 1월 중순 정도 1월 한 십 며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밖에는 안 써놨는데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이미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살짝 물어보면 스콘도 온보디 스콘도 좀 할인 좀 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믿져야 본전.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항상 많이 보시는 단어 이 쌀디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죠. 그래서 신문에도 나와요. 그 토요일 날 그 세일 첫날은 장난하게 사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젠 요즘 안 가는 예전에 이제 세일하면 DH 꼬르스코모 같은데 이제 첫날 이제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날 가면 사람이 장난하게 많아요. 아니면 요즘은 이미 지금 여기가 5월 초인데 이미 뭐 미드 시즌 세일에서 온라인 숍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세일하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캐리오버 절대 세일하면 안 되는 브랜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세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해해서는 뭐 벌써 20-30%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태리 온라인인 경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뭐 세일 했으니까 이태리 쇼핑할 때 중요한 거 이태리는 여기 교환 되게 힘들어요. 뭐 환불해달라 이런 거 되게 복잡하니까 정말 잘 신중히 하십시오. 그 다음날 가도 약간 기풀이 오래요. 여기 약간 여기는 이나라는 소비자의 권리가 그닥 높진 않아요. 이런 괜찮은 뭐 커다란 리테일 뭐 라리나시엔테 가즈메이라든가 디에치 꼬르스코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부어노라고 해서 이런 쿠폰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입거나 누구 주거나 그러지. 이상 카스텔로 스포르체스 코서 앞에서였습니다. 밀라노 오시면 그러니까 꼭 그 아울렛 항상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은 게 거기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꼭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아울렛까지 가는 시간과 돈으로 차라리 관광을 더 하세요. 보고 싶은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왕 놀러 오시고 세일 때 맞춰서 오시거나 그리고 여기는 또 시장 같은데
메르카토에서 마켓에서도 이런 브랜드 제품들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근데 단 거기는 사이즈가 잘 없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신발 사이즈 37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샘플 사이즈라고서 샘플이 발이 37이 제일 예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7이 많고 여기서 하면 37이 발이 되게 작은 거기 때문에 잘 안 팔리더라고요. 37인 사람들 여기 신발 살 거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상 이태리에서 밀라노 패션의 중심 밀라노에서 숙이었습니다. 항상 현명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카스텔로도 잘 보셨길 바랍니다. 카스텔로 뭐라고요?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